네, 이번 영상은 세라투 새로 나온 신캐 볼트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부터 보죠. 자신이 사망 시 자신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10m의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방어 무시 피해를 주고 60% 확률로 감전 효과를 부여. 기본 지속 효과로는 해로운 효과 지속 시간 증가가 있습니다. 17렙 기준으로 지속 시간은 22.8%. 액티브 스킬 첫 번째 하이퍼 슬래시는 대상에게 저지불가 상태로 돌진하여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피해를 주고 60% 확률로 마비 효과를 부여합니다. 충전 상태에서는 모든 아군에게 해제 불가능한 쿨타임 증가 저항 효과를 부여하네요. 쿨증 저항은 15초 동안 82%. 두 번째 스킬 플라즈마 버스트는 대상 한 명에게 공격 피해를 주고 100% 확률로 감전 효과를 부여, 100% 확률로 해제 불가능한 궁극기 게이지 증가 불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충전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궁극기 게이지 증가 효과를 부여하죠. 세 번째 스킬 오버클럭은 자신에게 공격력 퍼센트만큼 해제 불가능한 보호막 효과를 부여하고 해제 불가능한 공격력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충전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하이퍼 슬래시, 플라즈마 버스트 초기화 효과를 부여하죠. 공증은 36.4%. 궁극기는 무적 상태로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방어 무시 피해를 주고 60% 확률로 마비 효과를 부여, 100% 확률로 이로운 효과 해제를 부여하고 자신에게 100% 확률로 해제 불가능한 충전 효과를 부여합니다. 자, 오늘 가볼 볼트 레벨은 46이고 장비는 스증 3세트에 공속 2세트, 흰기로 하나, 무기력 하나, 불멸 하나고요. 리뷰해볼 전체적인 덱은 공덱인데 앞줄에 테오, 니아, 중렬의 챙첸, 후열에는 볼트, 테오는 스증에 치명 썼고 수석 사제 3개, 니아는 공속 세트에 무기력 2개, 신기루 하나, 시한가속 하나, 챙첸은 공속 세트 무기력, 불멸, 신기루, 불굴. 진영은 속공진영 2인데요 공속, 공속, 휼감으로 개조를 했고 패스는 전플 1인 패. 마스터링 공마로 대부분 올리고 광역 뱀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투력은 38만 2천에 구간은 100등 구간입니다. 자, 그럼 결투장으로 가보죠. 상대 매즈. 아, 테니카베, 크리스펜. 초반부터 우리가 오히려 CC 걸고 있습니다. 우리 매즈랑 약간, 네, 공격을 합친 그런 덱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혼자 공격형이다 보니까 이거 볼트가 어쩔 수 없이 탱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몸빵이 좀 약점이거든요. 저 일단 바로 한번 녹았는데 부활. CC 면역 5 잡아내고 일단 뭐, 네, CC 계속 걸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태우 궁까지. 자, 백각이 한번 CC를 걸고 있긴 한데 마무리 가능하겠죠? 태우 부활. 오, 자, 요번에 방대. 아, 여기 방대들 진짜 단단한데. 자, 제카카 10. 요즘에 또 태우를 많이 넣습니다. 자, 패스킬 빠지고 해퍼 붕. 와, 한 방, 지렸네요. 야, 이게, 엄청난, 등치가 나와버리네. 일단 한 번씩 잡았는데, 부활이 있어서, 아직 봐야 돼요. 역시 볼트는 높고, 이 볼트를 쓰려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이게 혼자 또 공격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맞는데, 또 탱킹 그만큼 또안 되고, 이래서. 자, 일단 현재 스킬이 없는 상황, 이하 부활. 태우 궁 깔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이게 또 약간 밍 장비나 이런 것들도 요구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진입점이 높습니다. 덱 자체도 그렇고 레벨도 높아야 되고. 약간 이기는데 태우나 좀 위험한 상황. 진것 같은데. 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스킬 쓸 때는 센데 스킬이 없으면 약하거든요. 안 돼. 자, 다시 한번 매즈, 테니카백, 잭잭이. 자, 태우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어디로 자꾸 달려가죠? 네. 자, 상대 태우 일단 노리고 있습니다. 궁못 쓰게 막고 있고. 자, 궁 쓰면서, 와, 엄청나게 녹여버리네. 오. 자, 근데 이게 볼트가 무조건 죽긴 할 거거든요? 죽으면서 CC 거는 건 좋긴 합니다. 근데 그게 조건부고, 네, 죽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브로치 한 번씩 잡고, 자, 카르마까지 잡나요? 매주 잘 잡는 것 같은데? 오. 자, 이번엔 공대, 에이스 전열. 자, 일단 감정 걸면서 들어가야죠. 그렇지, 요거지. 자, 바로 궁 열고. 아, 일단 챙챙이 역할 다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상대가 일단, 네, CC나 이런 거안 걸리기 때문에 대비로 찍어 잡아야 되고. 자, 일단 린이 부활을 하거든요. 저 린을 잡아야 돼요.
아, 다 녹았는데. 부활. 야, 태호. 야, 안 돼. 야, 상대 공덱, 세인 공덱. 포제트 팻. 패스킬 바로 빠졌고. 와, 이거 볼트 높거든요. 니아랑. 그냥 녹아버리네. 자, 이거 공격형이 이제, 볼트밖에 없다 보니까. 자, 태호 궁 열면서. 아, 근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링까지 다 잡아야 되고. 혼자 메비드 무비를 찍어야 됩니다, 그냥. 자, 부활해서. 부활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나? 이야! 와. 아, 공덱 맞습니다. 에이스 전열. 자. 한 번에 순식간에 녹을 수 있거든요. 와, 볼트 진짜 녹네. 자, 린들 좀 녹긴 했는데. 자, 태훈. 자, 린 잡는 거 중요해요. 한 번 더. 와, 볼트는 그냥 녹아버리는데? 아, 게임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태훈 부활해서 1대1도 떠야 될 것 같은데. 자. 나머지 용들, 아, 자, 태훈 일단 부활해서. 태훈 부활. 캐리 해야 돼요, 또. 또. 와. 아니, 이거 그냥. 와, 어렵네, 어려워. 자, 상대도 볼트 덱. 자, 볼트 공덱. 자, 여기에, 과연, 봐야 돼요. 녹네. 아, 근데 볼트 잘 녹으면서. 근데 녹아야 되는 용이긴 해요. 녹으면서 일단 CC 걸긴 하는데 뭔가 큰 티가 안 나죠. 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패스케 이후에는 또 어차피 안 걸리고 해서. 자, 또 태오 밀어전이 예상됩니다. 자, 이거 오히려 먹이주면 안 되거든요, 부활. 자, 이거 먹이주면 져요, 오히려. 와, 한 끗 차이. 자, 에이스 전열공대 한 번 더. 자, 감지 걸면서 들어갑니다. 와, 꿀꺽 들어가서 일단 공 막네요. 자, 볼트는 녹습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린이 있는 게 공대 때문에 더 좋거든요. 공대 밀어져는. 아니, 볼트 이거 보세요. 이거 녹기만 하고. 그치, 상대를 일단은, 못 걸기 때문에. 와, 이거 힘든데. 이건 부활해도 캐리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자, 매즈. 페니카베. 짹짹이. 자, 태우 들어가면서 오로 끌고. 자, 거의 CC 안 걸립니다. 수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궁 열면은 그냥 매즈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원래 카운터인데. 자, 볼트도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네. 꿀꿀 다 들어가긴 했는데. 자, 백격을 찾긴 해야 되거든요. 자, 궁 들 것 같은데. 오, 잡고, 충전. 와, 상대 태우 궁 썼는데? 변수입니다, 이거.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유지력이 있긴 합니다. 1인팩 같은 경우에는, 잭잭이 하드 카운터죠? 궁 열고, 백각 잡아야 돼요, 백각. 백각을 잡아야 돼, 그렇지. 자, 태우까지. 자, 상대 볼트 덱. 포제트 팻. 자, 크리, 포제트. 네, 자, 이게, 오, 야, 시작부터 일단 많이 잡긴 합니다. 근데 부활. 야, CC가 오히려 좀 많이 걸렸어요. 태우는 뭐 금방 풀리긴 하는데, 나머지 형들 볼트. 뭐야, 궁 떴는데 죽네. 뭐, 어떻게 된 거지? 네, 일단 뭐 그렇고. 자, 태우만 남았고, 요거는 뭐, 이기네. 와, 자, 빡셉니다. 자, 생공대. 오! 자, 볼트도 높고요. 공격전 이거 볼트는 그냥 깡통이네, 진짜. 그래서 린도 아직 못 잡은 상황. 와, 이거 힘든데요. 자,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이거 린을 또 잡아야 되고, 상대 태우까지 잡아야 되고, 태우 혼자서 봐야 되는데. 탱탱 일단 부활하긴 했는데. 자, 린이 부활할 거거든요. 린을 잡아야 돼요, 린. 오, 잡아냈고. 자, 과연. 오! 아, 자, 부활. 궁 열었는데. 아우, 씨. 네, 여기까지 볼트 결투장 리뷰 한번 진행해봤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용 쓰기가 진짜 쉽지 않네요. 집잡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아, 또 좋은 덱이나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요. So can we just love